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 352페이지 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주택법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넷째 시간에는 농지법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유자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요, 2인용이 틀렸습니다. 이 감유자가 업무 수행할 때에 바로 위반된 사항을 알고도 이걸 묵인할 수가 있거든요. 봐줘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자 역할을 다 못한 거죠. 이런 감자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께서 감자를 중에서 투입하는데 이자의 업무 지정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 1년. 그리고 니은, 디귿은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는데요. 자, 10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10번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값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득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됐다. 주택법무사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걸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를 하죠. 이건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파트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이 매도 청구, 사용검사 매도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일 때만 야, 팔고 좀 나가라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이 수치 중에 100분의 5. 그리고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때는 시가를 기준에서 팔고 나가라 하죠. 공시가 아니고요. 그때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 소장을 내려면 미리 그 회복했던 토지 소유자에게 그 매도 청구사 표시를 미리 발송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 그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부터 2년에 매도 청구사 표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릴 필요 없죠. 대표를 뽑아서 하는데 대표자는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면 대표자성이 인정되느냐 이겁니다.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대비 4분의 3 동의사 필요해요. 1,000명이면 4분의 3이면 750명. 왜냐면 반대파도 있죠. 이 자가 무슨 대표자가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죠. 그러나 4분의 3 이상의 찬성표 얻어가지고 대표자가 되면 그 자가 소송합니다. 소송해서 판결 나왔다 그러면 그 판결력은 1,000명 모두에게 효력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나와가지고요, 그 비용을 주고 내보냈어. 그러면 그 돈이 10억 들어왔다 그러면 그 10억은 사업 측에 구상해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0번,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1번에 왜 틀렸을까? 공시지가가 틀렸죠? 시가. 2번, 맞네요. 4분의 3, 동의받아야 대표자 선정이 가능하다. 맞죠? 3번,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다 미친다고 그랬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5, 4번. 5%를 넘을 때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5% 미만일 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넘느냐라 5%를 넘는 할 때, 늘 넘는 그 말을 줘버려요.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5번.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바로 그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송달되도록 하면은 매도 청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11번. 또 나왔죠.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 조문 그대로 베껴서 출제를 했죠.
너무 쉽죠? 기업 얼마예요? 5%, 100분의 5, 5%. 5번, 니은은 뭐예요? 2년이죠.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죠. 자, 12번. 12번을 보면 사업 주체인 값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 말은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는데 여기다 600세대 이상을 건설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바로 한 번에 하니까 벅차다. 그러면 109, 209 이렇게 나눠서 공급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최초 공고 공사에 들어야 할까? 5년. 정당한 사유에서 1년 연장받을 수 있죠.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하이한다. 그럼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서 1년 이내 범수 착수에 연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9, 최초 공고의 209는 여기 착공신고로부터 2년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 못한다. 왜? 109 치타 위반을 주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209는 더 이상 착수가 연장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을 보시면 값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의 범위에서 공사기간 공사 착수가 연장받을 수 있냐. 공사 착수가 연장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년 틀렸죠? 나머지 맞고요. 통과. 13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중요해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있다. 특히 4번 지문 사용검사는 신청부터 15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그리고 5번 지문 그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5번 공동택은 동별로 공사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상 주택이 그 여러 가지 내용에 작업한다 그러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있다가 중요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내줄 수 있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번 보죠.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등은 대지조성사업도 포함된다 그 말이죠.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 우리 민간인들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한다. 단독택 공동택 건설한다. 대지조성사업한다. 그때는 1년 동안 연간 주택은 20호 대지는 1만 다만 도시형 사업은 30세대. 그럴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죠.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 2번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등록은 누구한테 합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하죠. 근데 주택법상 모든 자가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죠? 전 시간에도 했지만 국지공 공공사업체는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 없이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동사, 지방사, 공익법인 그리고 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조합은 등록할 필요 없다. 또 고용자가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할 때 고용자도 등록할 필요 없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이 등록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지방자치단체 2번 한국토지주동사 3번 지방사 4번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5번 국가가 그것다 줄 거예요. 그네들이 여기에 다 들어왔네요. 이네들 다 비등록사업체라고 했죠.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고 1번, 2번, 4번, 5번 하여야 한다. 다 줘버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하이한다가 다 틀렸다. 비등록사업체니까 할 필요 없다. 자, 3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만약 비등록사업체가 아닌 자들이 연간 단독대 20% 대지 뭐 1만 종대 이상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국장한테 등록한다. 그때 등록하라고 갈 때는 바로 자본금, 그 다음에 기술자 확보문제, 사무실 확보문제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가죠. 그런데 일정한 자는 등록을 내주 말라는 결격사유가 있죠. 그것입니다. 3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바로 박스 안에 보면 해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된 자는 될 수 있겠죠. 부정수표 단수법, 이 법은 주택법이 주택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행,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납부터 2년 지나지 않는 자,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등록 말소가 있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으로서 사업자 등록 받으러 왔다. 그때도 결격 사유에 대해서 등록 받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5번.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말이죠. 1번. 피한정 후견의 선고가 취소됐다 그러면 정상이 돼서 정상인. 그러니까 될 수 있죠.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돼서 그러면 정상이 되니까 될 수 있어요. 3번. 집행이 면제되고 나서 2년 지났어. 그러면 될 수 있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죠. 됐어요. 2년이 경과됐으니까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금고일상어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면 정상이 되니까 등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죠. 한옥은 몇 호 이상으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느냐? 50호.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받아서 하면 돼요. 이 수치를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5번하고 6번 문제를 동시에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돼요.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나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싶다. 그때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받아야 할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 가냐? 국가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지동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장한테 가죠. 그리고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사업할 때도 국장한테 가요. 그리고 이 국지공인 공적사업체가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맞는데 그네들이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한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은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경우는 바로 관할 시도사 뭐 대도시장, 특광특특시장사한테 가서 사업계획서 맞죠. 자, 그러면 5번 뭐죠? 주택법령상 하루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은 뭐가 포인트냐? 한국 토지 등사 그 말 포인트예요. 한국 할 때 국제활동합니다. 국. 국이 나오니까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마지막에 누구로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한. 니은. 국토교통부장한 지정 고시한 지역. 그따 포인트. 국토교통부장한 지정 고시한 지역은 마지막에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냐? 국장. 그래서 답은 1번. 6번. 이 주택법령상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그걸 따라 줄게요.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해서 1번, 2번, 3번, 4번 끝. 네 개를 묶어서 이걸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셔요. 1번은 국어하고 국, 꾹꾹이. 3번은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3번, 2번 다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5번은 국지공이 50%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근데 5번은 말이죠. 지자체라든가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사업할 때는 그 사업장의 토지 면적이 바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서 미만은 특광특특시장수, 이상은 시도사, 대도시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설에 따라 달아왔으니까 좀 봐두시고,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1번부터 4번까지밖에 없으니까 잘 봐두실 거. 7번. 자, 주택법령상 매도 청구권이다. 틀린 거.
이 주택법상 매도 청구는 크게 아까 이렇게 사용 검사 매도 청구도 하나 있고 또 리모델링 주택자 결성할 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주택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예요. 그래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주는 여기 주택건설 사업이 필요한 대의를 대의 수급을 확보할 때에 100%까지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95% 이상 사용권을 땅 주인한테 계약금 주면서 사용 승낙서 받았다. 이걸 사용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사용 권한을 95%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끝까지 소유권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그 자의 소유 기관 무관하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에 대하여 그 대지 안에 대지 세금뿐 아니라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이 있다면 건축 과정에 포함해서 매도 청구 가능해요. 근데 95%가 아니라 겨우 85% 이상에서 85% 미만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요건 맞춰가지고 사용 권한 확보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시행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체가 있다. 그런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소에게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금은 매도 청구 못하고 10년이 안 된 자금만 매도 청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매도 청구할 때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 협의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그때 가는 거예요. 3개월 이상 협의하고요. 그리고 매도 청구에 따른 가격은 항상 시가로 처리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7번에 1번은 95 이상이니까 모두 온 사회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시가 맞죠? 2번 80 이상 95 미만이면 10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 할 수 없다고 그랬죠. 10년이 안 된 자금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다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래야죠. 2번 틀렸고 3번은 매도 청구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꼭 아시고 나머지는 읽어두셔도 돼요. 8번 주택건설공사 감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5번만 좀 잘 봐두세요. 왜? 이게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공사 감리와 감리 혐오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7인의 사업계획 승인제 그 내용을 보고해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위반자다. 그때 감리는 어떻게 처벌하냐? 500만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틀렸어요. 그거 하나 정확히 알아두시고 통과. 그 다음에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 주택건설용 토지취득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과 2번은 한 문구으로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1번 2번과 3번은 한 문구으로 1번에서 알아볼 것은 국가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국공이라 하거든요. 국공이지. 이 국공지를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면 우선 매각하고 임대차해도 되냐, 임대도 되냐. 그 땅에다가 국민주택 규모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겠다는 사업체. 또 조합주택을 건설하고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체. 이런 자에게는 우선 매각과 임대가 하나하고
그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에서 그네들이 매수 임차받았다면 2인의 공사에 들어야 되고 안 들어가면 다시 환매할 수 있고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서 이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도를 사용하게 하여 채비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법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해서 사업을 끊는 시행자는 채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비 총면적이 50% 보면서 우선적으로 사업체에 매각할 수 있죠. 이때 채비의 양도가격이 중요한데 양도가격 원칙은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에 이루어진 감정가격을 가지고 매각합니다. 채비를 양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채비를 사가지고 사업체가 그때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지겠다. 그러면 그때는 더 공공성이 강한 주택을 지니까 조성원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감정가격. 외적으로 조성원가다 이렇게. 그 해에서 보면 원칙은 감정가격, A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떨 때는 조성원가로 해드리냐. 85평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60평대인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쓰겠다. 그러면 조성가만 받고 바로 됩니다. 자, 10번. 주택법령상 사업 주치한 토지 등 수용사항이 나와 있죠. 여기서 알아볼 것. 주택법상 수용은 누구만 수용을 할 수 있냐? 국지공. 일반의 지방공사까지가 국지공이에요. 4명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네들 뭐 할 때만 수용이 가느냐? 국민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정할 때만. 3번. 이렇게 수용할 때는 법대로 하는데, 먼저, 주택법에 규정된 것을 우선적으로 없애는 공칩을 갖다가 준용하는데요. 이때 4번 공칩을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칩법상 사업 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음은 맞고요. 11번 주택법령상 사업체가 100호 이상인 단독택 100세대 이상인 공동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6,500평대 이상의 대지 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 문제. 이 주택법상 모 사업 주체가 말이죠. 여기에다가 100호 이상의 단독택을 지고 있다. 아니면 100세대 이상인 공동택을 지고 있다. 이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16,500평대 이상으로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체는 이 사업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이런 것들을 간선시설하는데 이 간선시설은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자들이 설치해서 제공합니다. 언제까지냐면은 이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가 왔거든요. 사용검사까지는 딱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 간선시설 설치 비용도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가 내야 돼요. 근데 이 의무자가 이때까지 맞춰주기 힘들다. 그러면 이 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 네가 네 돈 들여서 끌어다 쓰고 내가 설치 비용은 상환해 줬다. 그 상환을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사업 주체가 전선을 한전에서 끌어다 주는데 끌어다 줄 때 지상에다 끌어다 주면 한전에서 다 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가 지중설로 요청해. 그러면 설치 비용을 반반씩 내야 됩니다. 이 내용하고 헷갈려서 안 되는 게 있어.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한 장소에서 전기 공급시설의 끈을 사업자가 지중설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했다면 그때는 요청했던 자가 3분의 1, 그 공급하는 한전이 3분의 1,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5년이 아니라 3년.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상하수도는요. 누가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면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을 부담을 재정이 열악해서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얼마까지 미룰 수 있냐? 절반까지. 그게 5번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주택 공급, 공급 주소 교란의 금지, 저당권 설정제 하나 있죠. 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와 다르게 그따 체크.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가 틀렸어요. 이하는 같은 질하고 같거나 더 떨어진 거 써도 된다 이거죠. 이거 안 되고 이상 같거나 더 좋은 거 써라 이거죠. 다음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주택법상 주택공급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시면 이 국지공용 국가지방자치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공공사업체가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만들었어. 이런 자하고 근데 그 자들이 이 자들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그 자하고 이 자들을 묶어서 공공주택사업자인데 이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자들이 아닌 순수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시장수급청에서 받고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모집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공주택사업자는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할 때 복리스로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 70%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 주체로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틀렸죠?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돼. 2번 관광특구에서 건설공원 층수가 몇 층 이상이고 또 높이가 몇 미터 세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가로 팔아도 되냐?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돼. 그래서 2번 51층이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 그래서 적용 대상이다가 틀렸죠? 적용하지 않는다. 3번에서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따 줄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구만 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래서 시도사는 그게 틀렸어. 4번 맞았어. 아까 했으니까 통과. 중요하고. 5번 사업체가 투기 가을 중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의 유저를 선정한 뒤 이것은 매매하고 증여는 못해. 매매 증여는 금지되는데 뭐에서 허용하느냐? 상속은 허용돼. 그러니까 상속도 할 수 없다. 틀렸어. 상속은 허용되고 매매 증여는 금지된다. 이렇게. 자, 3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지수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주택법상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증서 다섯 가지를 외워야 돼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 사채증서, 지역, 직장, 주택자본의 조합원의 지휘, 시장수 구청제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뭐 또 시장수 구청장이 발행한 철거예정 증명서,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공공 그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증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돈 주고 팔았다 매매 공짜로 줬다 증여 그걸 알선했다 광고했다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죠. 그래 매매 증여 알선 광고는 금지된데 무엇과 무엇은 주택 교란 행위가 아니니까 허용하냐 상속과 저당 이런 것들 딱 머리에다 입력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디귿, 매매, 리을, 증여 근데 기업, 상속, 니은, 저당 두 가지는 허용돼. 디귿, 리을은 금지되고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가서 보시면 예상문에 나와 있죠.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5번만 하나 봅시다. 5번 보시면 시장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 유형상물 및 표시 광고 사본 등을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가 좀 봅시다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가, 공개해줘야 된다. 바로 5년이라 2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5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사용검사 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틀린 거. 그 중에서 딱 2번만 정확하셔요. 2번만.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며칠 전까지 실시해야 되냐? 30일 전까지 아니라 45일 전까지. 1일이 아니라 2일 이상.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머리에 떠들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면 이 3번 문제는 좀 그 가로 안에 수치를 넣는 문제죠. 이것이 현 정부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실에 도입했던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셔. 자, 주택법률상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무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게 연결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바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 주택은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냐?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 공공택지 아닌 택지에서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 저당권 설정 제한이다? 틀린 거 있지? 이것은 일반 집만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면 돼요. 이때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통해 없이 그 건설되어지는 주택과 그 대지에 따라 저당권 등을 설정을 제한받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받느냐 기간을 꼭 아셔야 돼요. 1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거기서 따 줄 거예요. 소유권 이의 등을 신청하신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래서 90일 틀렸어. 90일이 아니라 60일. 그리고 주택자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것만 정확하게 알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5번 문제. 사용 검사 매도청. 아까 자세히 설명했죠. 틀린 거. 3번이 틀렸죠. 왜? 10이 아니라 5. 다음에 맞고요. 그래, 여러분은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자, 6번. 공급주소 교란 겁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할 수 있다. 이걸 하에 한다로 개정했으니까 꼭 수정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걸리면 봐주지 말라 이거죠. 국토교통부장 사업체는 공급질서 교량행위를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그 증서 지위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무효 동그라미치고 무효로 하이한다 또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하이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10년이 범해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7번 중요하죠. 주택법령상 누구든지 이 주택보다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서 취위를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알선 동그라미, 광고 네 가지는 금지되죠.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하지 말라. 근데 뭐가 벌써 허용된다고 했습니까? 사용소각하고 저당이 허용된다고 그랬죠. 이때 그 증서 취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까 했죠. 1번 맞아요. 근데 2번은 해당 안 돼.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다 해당됩니다. 자, 377페이지 전매제한 투기 가을주구 조정 대상이 나와 있죠.
1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한번 좀 풀어보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현 정부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택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투기 과열주 어쩌고 이런 건 좀 나오게 그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379페이지. 3번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예상 문제 1번. 이건 출제가 이러시다니까 꼭 아셔야 돼요. 주택법령상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박스 안에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사례를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8가지 사례를 보면 박스 안에 1번.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입니다. 전원 또 합치고. 다른 광역시, 특별시, 특별시하도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의도로 이전할 때는 허용되지 않느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때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이어야 돼.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에 따른 전원이 다 이전해야 돼. 3번 세대원 전원, 전원에 따른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인 이상 체류할 때에. 그 다음에 4번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정된 지 주택을 배우자한테 줄 때는 돼요. 배우자지 뭐 직계 전비서 아닙니다. 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읽어보셔도 되고, 6번. 6번은 말이죠, 마지막에 그 보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이런 주택을 그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 물건이 경매에 공매 나와서 우리가 낙찰받았다. 그때는 전매가 허용됩니다. 7번 입주를 선정했는 취 주택 일부를 일부에 따라 합쳐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할 때 되냐?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해요. 일부지 전부 안 되고 일부라도 제3자 직계 전비서가 아니라 배우자한테 해야 돼요. 그 다음 8번 실직 파산 신용 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도 전매를 허용하죠. 자, 그러면 1번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떤 거냐? 1번은 맞아요. 2번도 돼요. 3번도 돼요. 4번 보면 입주로 선정된 지 또는 주택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하는 건 되지만 누구한테 하는 건 안 된다? 배우자가 아니면 안 돼. 배우자한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 틀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청문 대상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통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농지법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